안녕하세요, 장보고예요. 이제 가지는 무조건 전자레인지에 돌려보세요. 질척이지 않고 간단해서 더 맛있는 가지 무침 만들어 볼게요. 깨끗이 씻은 가지 5개 준비했어요. 양끝은 날리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전자레인지용 볼에 가지를 담고 진간장 2큰술, 고추청 2큰술 넣어 잘 버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가지에서 수분이 배어나오고 양념이 쏙 들어가서 맛이 겉돌지 않아요. 고추청 레시피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고추청이 없다면 매실청, 매실청이 없다면 설탕 1큰술 넣어주세요. 상온에서 10분만 절여줄게요. 가지에서 이렇게 수분이 나왔어요. 이제 랩을 씌운 뒤 구멍을 뚫어서 전자레인지에 7분만 돌려줄게요. 사이에 대파인 부분 잘게 썰어줍니다. 잘 쪄진 가지는 펼쳐서 한김 식혀주고, 가지가 으깨지지 않을 정도로만 지그시 물기를 짜주세요. 가지에 다진 대파 넣고, 액젓 2큰술, 고춧가루 3큰술, 다진 마늘 1큰술 넣고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 1큰술 넣고 살살 섞어주세요. 고소한 통깨까지 솔솔 뿌리면 초간단 가지 무침 완성이에요. 한번 먹어볼까요? 밑간을 했더니 간이 쏙 배어서 훨씬 맛있는데요? 양념이 흐르지 않고 착 붙어서 가족들이 맛있다고 더잘 먹어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맛있는 요리로 만나요. 안녕!